광경을 벌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이 추모다라는 피켓을 저희 힘껏 높이 들면서 함께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진 사진 찍는 애 저 고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죽였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아 몰라. 아 난들 촬영. 혜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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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행진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다시 윤석열 퇴진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윤석열 집권 1년 차입니다. 장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돌아갔습니다. 한데 5월 1일 또다시 국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윤석열이 죽였습니다. 윤석열이 노동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것의 혼이죠. 노동자를 죽인 것입니다. 노동자가 가장 존중받는 5월 1일 노동절. 경찰 노동자 한 분이 자신의 몸에 불을 닦으며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경찰 노동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범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폭이라는 신조어를 쓰지 않으며 경찰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업무 방해, 공갈, 돌아가신 양회동 열사님에게 씌운 죄명입니다.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금 체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퇴진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의하시면 행진대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돌아가신 양회동 열사님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정치, 외교, 국방, 민생,